Apocalypse. Hi guys, this is Razor, and right now we'll be doing another quest. This time, priceless herb for someone. Go to Heaven's Way Peak.가온수저, 아까 순독성주의 연으로 격전에 머물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제가 사북성으로 가기 전 지방길에 알던 사이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웬 놈들이냐? 이곳에 함부로 발을 들인다니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! 어머, 무서워라! 저 오마들 좀 해치워주세요. 가온수저의 무공이라면 저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. 전 약재를 찾아야 하잖아요. 서둘러 주세요. 위험한 곳이라더니 정말 끝도 없이 몰려드는구나.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돕고 있으니 제 공을 잊지 말아주세요. 마무리 많은 만큼 인적이 뜸하니 약초는 더 많을 거예요. 약재를 찾는 동안 오마들이 다가오지 않게 처리해주세요.
다운소저,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. 소엽, 전 정말 억울합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 초계에게 쫓기는 몸입니다. 알겠습니다. 필요한 것을 모두 찾으면 전 떠나겠으니 걱정 마십시오. 가요. 여긴 내 구역이다. 싹 꺼져버려. 오늘은 이 녀석들을 내 저력상에 올려야겠다. 소엽, 혼자서 무리해요. 여기서 물러났으면지요. 저도 돕겠습니다. 인간 따위를 직접 상대할 필요는 없지. 따위를 내 직접 따위입니다. 알게 도망내와. 오마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. 어디서 약한 척이야? 혼자 내 배심산이라면 딱 걸렸으니 포기하라고. 내가 왔으니 신나게 해치워보자고요. 오세르사메. 하여간 이럴 줄 알았어. 걱정돼서 왔어요. 어머, 오세르사메. 설마 또 독공을 쓰시다가 독살 마녀라고 오해를 사고 도망온 건 아니죠? 어? 어? 아니야. 독살 마녀가 여긴 왜 나와? 가온소저, 전에도 느꼈지만 무공 실력이 보통 아니신데 약초도 잘 알고. 어휴, 딱 보면 몰라. 생긴 걸 봐. 얼굴만 믿고 꼬리 살랑살랑. 비급 좀 훔쳐보려다 딱 걸렸나 보지. 오세르사메, 말 조심하세요. 가온소저. 전 괜찮아요. 우대엽을 치료할 약재를 찾는 게 우선이죠. 어머, 여기 제첩초가 있네요. 이 보랏빛 풀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으니. 잠깐, 이거 독초 아니야? 독초 맞네! 아, 절 못 믿으니 할 수 없죠. 나도 봐요. 가온, 저게 지금 불쌍한 척하고 있지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. 네, 걱정 말아요, 오세르사메. 웬일로 말을 좀 알아듣네. 여기에요, 여기! 빨리 와요! 중엽이 있어요.
이런 중엽이 왜 이렇게 잘 뭉개지지? 아, 대체 잘하는 게 뭐예요? 중엽은 여려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요.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가오는 또 뭔 짓을 하고 있으려나? 그러고 보니 오셰르 사면은 가온 소저와 어떻게 연을 맺게 되었나요? 그냥 오다가다 마주쳤는데 저 여자가 이상하게 친한 척을 하며 들러붙는 것뿐이에요. 가온 소저에게도 뭔가 사연이 있을지 모르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. 그래서 날 의심하는 거예요? 오셰르사메의 성정을 알면서 괜한 얘기를 꺼냈나? 일단 약초부터 찾자. 한산위라 했지. 찾으려면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부터 처리해야겠어.
끝났다. 이 정도양이면 되겠지? 다음은 금나화인가? 오면서 보지 못했으니 더 안쪽으로 가보자. 이대로는 금나화를 찾아도 수집하기가 쉽지 않겠어. 마물들부터 해치워야겠다. 금나화라면 은근히 꽤 있던 것 같은데 약재로 쓰이는지 몰랐구나. 좋아, 다 찾았다. 오세르 사면은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? 가온소저도 찾아봐야겠는데. 철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.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. 가온소저? 무슨 일이지? 뭐야, 어디서 잘난 척이야? 무슨 꿍꿍이로 들러붙어 있는지 몰라도 난 안 속아. 오세르, 말 조심해요. 어디서 오세르 삼의 가온소저. 뭐 별거 아니에요. 그보다 무슨 염치로 날 찾는 거예요? 가온소저, 전 오세르 삼에게 가봐야겠어요. 네. 오세르 사매에게 단단히 오해를 산 모양인데. 오케이, so we have completed the quest again. This is Razor Eye signing out. Always remember to level your playstyle. See you next time. Bye guys.